여태까지 그럼 D4S 얼마에 샀는데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D4S는 70만원이라고 했었고요. 와이프가 이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젓가락 내려놓더니 이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되게 싼 건데 와이프가 크니까 싸진 않죠. 자, 안녕하십니까. 임성재 TV 2022년. 지금 Z9 유저분들을 모시고 첫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데, 일단은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죠. 아, 네. 저는, 네. 안티팬. 네. 자처하고 있는 빅토르라고 하고요. 진짜 니콘을 좋아해서 계속 쓰고는 있는데, 항상 니콘은 좀 까는 맛으로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장 많이 하셨네. 아, 그러게요. 항상 이게 돌면 또 많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포럼에서는 이제 마피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가족 사진들 찍고 있는 것들 지금 올리면서 있고, 이제 취미로 이제 계속해서 좀 풍경이나 인물이나 찍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임성재 TV의 단골 출연자입니다. 저는 뭐 사진보다는 일단은 카메라를 더 좋아하고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는 더 마음이 편한 노훈입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자, 저 세 분 다 저기 뭐야 카메라를 다 뭐 G9으로 바꿨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다 어쨌든 기변을 한 거잖아요. 네. 저기 뭐야 어때요? 구매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네. 일단 원래 그 전에 D5를 계속 좀 썼었는데. 아, D5. 네. 예. 그게 제가 찍었던, 그러니까 다뤘던 기기 중에는 가장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그리고 이미지 자체 그 신뢰도라든지 바디에서 주는 그런 안정감이 좋아가지고 계속 쓰다가 이제 F마운트 렌즈들이 분명한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나오자마자 어떻게 우연하게 제가 구할 수 있게 돼서 바로 샀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마피아님께서는? 저는 이제 언젠가 이제 그냥 머나먼 꿈을 꾸는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면서 저 보지 말고 유튜브는 카메라를 봐야지. 그래서 이제 로우를 이제 좀 편집을 해보고 싶은데 세븐투는 이제 펌업에다가 뭐 닌자 사야 되고 또 저 외부 메모리 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G7에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그 돈이면은 Z9 사도 되더라. 그래서 그냥, 그리고 어차피 더 플래그십 바디에다가 새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치려고 했습니다. 야, 우리 동호님은? 동호인이라서 질렀습니다. 뭐라고? 동호인이라서 질렀습니다. 아, 뭐야 그게. 사진 동호인이 아니라 장비 동호인은 매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씩 이제 구매를 해줘요. 제가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제 이제 경제 수준에서 넘어가지 않는 이상에서. 아, 내가 우리는 하지 않는 선에서. 아, 650만 원 정도는 내 경제 수준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는 아닌데 제가 이거 살려고 오토바이까지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애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오토바이 탈 시간은 잘 없고. 네. 아무렴 이제 뭐 기존에 계속 하던 취미인 이제 뭐 카메라 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Z9을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아, 어떻게 안 혼나셨어요? 이거 좀 비싼 거 사셨을 텐데. 대통 혼난 적이 한번 있었는데. 네. D4S였던 것 같은데 그때 D4S를 처음 사서 집에 갔을 때 그때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고. 최고 갔을까? 아니, 아닙니다. 중고였고. 렌즈 200, 2500을 사갔었는데 그때 한번 진짜 울고불고 한 적이 있었어요. 아, 200, 2500? 네. 100만원짜리 렌즈 샀다고? 네, 되게 싼 건데 와이프가 크니까. 싸진 않죠. 100만원. 여튼 항상 지금까지 모든 가격을 속여왔었는데 처음으로 제 가격을 말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럼 D4S 얼마에 샀는데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D4S는 70만원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D5S가 70은 네. 넘겠다, 친구가. 네. D5가 한 100만 원 정도로. 우리 마피아님께서는? 저는 다 사진을 다 얘기해요. 그냥 거짓말하는 걸 더 싫어해서 그냥 나 이거 정말 사고 싶은데 사야 된다. 사 이래요 그러면. 그래 살게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편하게. 아 그렇군요. 우리 회원님은? 저희 와이프는 미리 이제 선고지는 해둔 상태였는데 정말 힘들게 이제 오토바이 양손 운전도 안 돼가지고 한 손으로 이렇게 이제 박스 이렇게 들고서 서울역서부터 이제 그 구로 천안 있는데 인근까지 이제 이거 갔어요. 한 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춥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와이프가 이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젓가락 내려놓더니 이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구나. 아, 그래가지고 뭐 좀 많이 혼났겠네. 일단 뭐 선고지는 해놨었는데 네. 뭐 일단은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서 그런지 그냥 별일은 없이 지나갔습니다. 대박은 라이카 때였죠, 라이카. 아, 대박은 라이카. 라이카도 내가 팔고 제트나이도 내가 팔고. 나는 형님. 아, 큰일났네. 또 질문 한번 이어가 볼게요. 아, 일단은 이제 제트나이는 다시 돌아와서. 다른 거랑 비교해봤을 때 이거 하나만은 좀 좋아졌더라. 이 데스나인은 이게 진짜 좋더라. 전까지랑 비교해봤을 때 이게 또 한마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뭐 플래그십 때 이제 뭐 보급형 이제 바디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된다고 보고요. 굳이 이제 나누자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바디들에 비해서 한 두 세대에서 한 3세대 정도 이제 올라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본 Z7-2보다? 예, 예. 아. 그런지 뭐, 약간 좀 이제 좀, 이제 좀 양념 좀 치자면은, 네. 이거 쓰다가 이제 Z7-2 뭐 이제 이런 거 쓰면은 살짝 뭐 고장난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런 느낌? 예. 그 정도 차이는 납니다. 아, 어떤 면에서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진을 찍고 나서 이제 뭐 리뷰를 넘길 때라던가 아니면은 블랙아웃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이제 연사를 했을 때나 그럴 때 보면은 이제 그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죠? 그쪽 부분에서 차이가 정말 많이 나기 때문에 요거는 좀 그렇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7-2를 이제 마지막 쓰다가 네. Z9 받고 일단 바로 다음날 테스트했던 게 역광이었거든요. 역광. 왜냐면 제 7-2를 이제 집에서 이제 남양이나 빛이 들어올 때 이제 네. 애기가 너무 귀여워 보여서 찍고 싶은데 7-2는 어버버해요 막 이렇게 해서 못 잡아요. 근데 그래서 딱 그렇게 딱 잡더라고요 그게. 그거 보고 아 이게 잘 샀다. 그래서 이거 딱 사진 찍어서 보여주니까 와이프한테 보여주니까 네. 계속 찍으래요. 아 와이프 잘 만나내셨네. 네, 그렇죠. 와. 그래서 이제 저 취미로 활동하면 이제 모델도 해주고 저는 되게 아, 모델도 해주고. 네 모델도. 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확실하게 이게 Z9이 정말 잘 잡더라고. 역광일 때 그건 좀 되게 감동받았어요. 아. 7-2는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제 그냥 초점이 그냥 M 그 매뉴얼로 바꿔가지고 그냥 찍고 이렇게 해서 고정을 세보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동으로? 네. 심지어 뒤통수도 바로 탁 잡혀가지고. 뒤통수 그렇구나. 저는 Z9을 사면서 예. 저 D5랑 제일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바디 신뢰도 부분에서는 약간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 D5랑요? 예. D5가 상당히 명기임에도 네. 불구하고 Z9이 주는 신뢰감이나 조작에 대한 만족성은 제가 보기에는 D5보다 좀 더 낫다. D5보다? 왜냐면 D5가 D4S에서 사실 엄청나게 좋아진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 엑스피드가 네. 좀 올라간 그렇죠. 거 정도밖에 안 그리고 DR은 되려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Z9은 미러리스들 중에 제가 풀프레임 Z라인은 제가 한 개도 안 빼고 다 써봤거든요. 아 Z 시리즈? 네. 5, 네. 그 다음에 6, 6-2, 7, 7-2를 다 소유했었고 네. 네. 다 한 달 이상 사용 두 개가 빠졌는데요? ZFC랑
Z50이요? 예. Z50은 안 썼고요. ZF50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야, 진짜 잘 써보셨네. 이콕반, 이콕반. 어차피 Z50이나 ZF50이나 네. 똑같은 거니까. 다 써봤는데, 예. 아예 그냥 비교가 불가능한, Z라인에서는 비교가 불가능한 반이고요. 왜냐면 조작성 하나로만 봤을 때도, 신뢰도나 속도, 그리고 이 바디에서 주는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신뢰감 자체가 네. 조금 다른 등급이라는 게 딱 느껴지고요. 아, 이 저는 그때 이후로 만져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 잘 못 느꼈었는데 사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진짜 니콘의 그 D5나 D6 플래그십 이후 버전 같이 네. 진짜 짱짱하네요. 바디는. 그리고 제일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다양한 버튼들이 조금 있어서 커스터마이징하기도 쉽고 그리고 저는 이 왼쪽에 상단에 있는 이 네 개 버튼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제일 많이 쓰는 네. 거니까. 많이 쓰는데 사실 이게 다른 Z라인에는 없는 버튼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딱 받자마자 제일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아, 요 네 개. 네, 이 네 개랑 그 밑에, 밑에 이제 연사 부분. 연사, 네. 사실 이게 저는 제일 많이 쓰는 버튼들이라서 네 개랑 이 연사 버튼이. 그래서 요런 거를 봤을 때 확실히 니콘에서는 플래그십답게 설계를 했구나라는 걸 느꼈고 얘는 사실 추가 배터리를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샀거든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저 사가지고 충전 한번 하고 아직까지 다 안 달았어요. 아, 그렇죠. 네, 지금 8점 컷 정도 배터리가 찍었고. 이제 그 전에 18C 같은 경우는 한 18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18D로 바뀌면서 얘가 이제 가격이 한 26만원 예. 정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더 올라갔을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게, 플래그십 바디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정말 안 보이는 상태에서 눈으로, 감으로, 눈으로 안 보고도, 감으로도 이렇게 찍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소니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뉴가 너무 복잡한데, 이 바깥에 뭐가 잘 없어. 그래서 내가 하려면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는데 내 거를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그러기에는 버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장점이다 생각하고 캐논에 비해서도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은 뭐냐면 캐논은 버튼이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든요. 전원 버튼이. 근데 얘는 정말 한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게 들면서 그냥 켜서 바로 찍을 수 있을 정도의 부팅렉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소니의 부팅렉도 없고 캐논의 두 손을 안 써도 되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런 바디의 이런 그 내구성과 신뢰도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안 하신 것만 제가 더 장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러리스는 DSLR에 비해서 핀이 안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핀이 좀 나간다고 하는데 직접 사용해 보면서 느꼈던 Z9의 핀 일단 기본적으로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 이제 그 카메라가 이제 뭐 이제 피사체를 인식하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추적하는 속도도 이제 물론 괜찮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좀 비유를 해보자면 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슈퍼카 엔진에 이제 뭐 포터 브레이크 약간 이런 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얘 자체 이제 하드웨어 스펙은 뭐 이제 말할 것도 없이 말할 것도 없이 좋은데 그에 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아직은 좀 완전하지 않다. 아 이런 거구나. 학교 다닐 때 너 이 자식 머리는 좋은데 스치 올라가지고 아직 이거 좀만 더 하면 집중받겠어 뭐 이런 거지. 본사에서도 이제 모든 렌즈를 가지고서 이제 다 이제 실험을 해봤을 텐데 분명히 이제 인지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밀리는 게 좀 있거든요. 아 진짜 실제로 핀이 좀 밀리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몰랐는데 일부 렌즈에서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35mm나 뭐 네, 35.8S 뭐 이런 렌즈는 좀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제가 뭐 사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관계자는 아니지만 업자 입장에서 제가 느끼는 그런 조금 피드백을 좀 하나 드자면 예전 뭐 소니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럴 거예요. 바디 왕국이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그냥 이걸 내놓고 이거 이런 거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똑같이 뭐 하나만 달아서 새로운 모델이 나와.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바디는 개똑같대거든. 그리고
또 추가되면 또 모델이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렌즈는 이만큼인데 바지는 이만큼이 되는, 뭐,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비단 카메라 문제만이 아니라, 뭐, 전체 뭐, 명품이라든지,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텐데, D800에서 D810, 뭐, D850, 이렇게 바로 나왔다기 보다는, 이제는 Z9이라는 게 하나 나왔으면, Z9 Mark2라는 게, 뭐, 1년, 2년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오랜 시간이 다 나올 거라 조금 이제 그 소프트웨어 보안이 좀 필요하긴 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보안으로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잠재적 능력을 가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입장에서.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는. 네네네. 실제적으로 이제 좀 사용하다 보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이제 좀, 뭐가 좀 많이 남는 느낌이 들거든요. 얘가 가진 성능에 비해서 좀 이게 뭐가 남는다고 그러죠? 이게 정확히 차를 타보면 알아. 네. 3800cc 차를 타고 100km를 다니는 것과 네. 1600cc를 타고 100km를 다니는 건 엄연히 다르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 느낌이야. 네. 대충 그런 느낌이죠. 네, 대충 그런 느낌이죠.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저도 봤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 사진을 찍을 때 뭐 FC보다 S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와이프가 이제 뭐 모델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안 움직이고 하니까 이제 그냥 배영지나 이제 집에서 그냥 잠시만 기다려봐 하고 찍고 저는 그래서 ISO도 되게 낮게 쓰고 쇼터도 조명을 네 조명도 쓰니까 이제 그러면 조리개를 훨씬 더 많이 조이겠네요. 나이 받고 연사도 있고 하니까 궁금해서 저도 이제 3호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찍어봤는데 저는 사실은 뭐 물론 약간 후핀나는 건 있더라고요. 애기가 찍었는데 이제 포커스 카메라에서 보여준 포커스는 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핀은 귀에 맞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몇 장씩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거의 다 도망친 정도로. 그리고 이제 좀 저조도에서 저조도 이제 빛이 좀 되게 어두운 상황에서도 이제 눈에 포커스는 이제 딱 잡혀 있는데 확대해 보니까 여기 양형태에 맞춰 있다든지 그러니까 핀이 맞춰 있다든지 그런 건 좀 있긴 한데 근데 뭐 이게 AFC로 해서 이제 테스트해서 그런 거지 뭐 S 잡고 뭐 좀 구체적으로 좀 조금 더 이제 본인이 좀 잡고 이러니까 뭐 그런 건 사실 뭐 저한테는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핀의 일부 조금 그 중점을 좀 더 그쪽으로 더 포커스를 잡으시는 분들은 민감할 수 있지만 그냥 한두 단계 조리개를 좀 조이다 보면 그게 문제될 정도의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네, 저는 일단 저한테는 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사실 애기 찍을 때 FS로 해서 그냥 와이프 잡고 애기 잡고 이렇게 찍고 조명 터트리고 그러니까 괜찮았습니다. 예. 자, 우리 빅토르님께서는 저는 근데 사실 AFC 특히 IAF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마음이 있어서 IAF? 네. IAF가 뭐죠? 그러니까 눈. 아, 제가 영어를 제가 한글이 좀 짧습니다. 왜냐면 네. 저는 사실 그 전에 D5나 D4S나 아니면 D850이나 사실 IAF가 없었던, 그러니까 없는 기종에서도 사실 사진 초점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네. 니콘 유저분들이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되니까 더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사실 그 분야에서는 소니가 그 어쩔 수 없이 원탑 브랜드였고 지금도 원탑이지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게 저는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공감이 되진 않은 게 제가 찍었던 사진에서는 사실 뭐 핀이 나가거나 이런 거를 많이 보진 못했었고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제 아이가 이제 아들이고 3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집안을 다 헤집고 뛰어다니거든요, 지금. 예. 근데 그런 애기를 찍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핀이 그렇게 나가거나 이런 사진을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IAF 성능은 당연히 부족한 거고, 안 맞을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향후에는 물론 니콘에서도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게 IAF가 카메라를 이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약간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감합니다. 네. 그 MF 뭐 핀 약간 좀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또한 그 사진 생활에 또 너무 또 네. 힘든 그런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뭐 좀 조여서 찍으시면 굳이 뭐 최대 개방으로 안 찍어도 되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고 해서 좋은 카메라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 저는 크롭 센서, 마이크로 포커서도 많이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아웃포커싱이 굳이 잘 돼서 뭐 1.2 렌즈 이런 거 쓰는 것도 좋지만 한두 단계는 좀 더 조여주면 1.2 렌즈에서 한 1.8로만 찍으면 정말 샤프니스 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좀 약간의 양보의 미덕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죠? 네. 그리고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좀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으니까 제스9에 대해서 좀 또 이제 단짝단짝 해가지고 좋은 점. 내가 써보니 이것만은 정말 좋아서 G9 카메라를 앞으로 좀 구매를 하신 유저분들에게 이거는 정말 좋은 내가 숨겨진 팁. 이게 내가 이걸 이렇게 썼더니 이건 진짜 좋더라.